시험하는 코너 라떼는 말이야. 오늘의 라떼는 커피 한 스푼에 설탕 두 스푼 그리고 한님의 제보 세 스푼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라떼는 말이야. 많은 한국 방송을 비디오로 빌려보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. 이 미국 땅에서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은 시절 고국의 그리움을 달래주던 방송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보던 때가 있었단 말이야. 요즘에는 드라마나 예능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지만 말이야. 라떼는 말이야 비디오 가게도 한두 집밖에 없어서 일주일 이상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던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드라마 예능 등을 빌려서 볼 수 있었단 말이야. 기다린 후에 찾아보는 그 행복을 알랑가 몰라. 라떼는 말이야 대박 드라마였던 여명의 눈동자나 모래시계 같은 드라마 외 다수의 대작 드라마의 마지막 회 테이프는 말이야 빌리기도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국제통화료를 들여가면서 한국으로 전화해서 결말을 물어보고 했단 말이야. 비디오 빌려보는 날이 주급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단 말이야. 왜냐고? 아유 고국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이지. 그때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. 아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때가 그리운 내 맘을 알랑가 몰라. 라떼는 말이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던 추억이 있었단 말이야.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요. 정말 저의 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달래줬던 게 바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. 저희 동네에 참 운이 좋게도 비디오 가게가 가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가가지고 비디오로 드라마를 쫙 빌려와가지고 보는 거죠.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드라마는요. 대장금. 저 한국에서 사실 대장금 안 봤거든요. 근데 미국에 와서 정말 이 대장금을 정말 얼마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열심히 봤던지.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하셨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대사 하나하나 다 따라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또 무한도전 이런 것도 빌려서 보고요. 그리고 그때 발리에서 생긴 일. 와, 라떼는 말이야 발리에서 생긴 일 그거 정말 인기였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저는 그 발리에서 생긴 일도 정말 열심히 빌려봤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잠깐 들어갔더니 왜 여기는 비디오 테이프 조금 몇 회씩 늦게 나오잖아요. 한국에 갔더니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왜 이렇게 반갑던지. 그런데 한국에 가서 그 드라마 봤게요 안 봤게요? 안 봤어요. 미국에 와서 그 비디오로 봐야지 오, 더 재밌는 느낌이 있어서요. 한국에서 꾹꾹 참았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비디오를 빌려봤습니다. 또 그 인기 프로그램은 예약을 걸어야 돼요. 안 그러면 그 비디오를 못 빌려봅니다. 그래서 거기 그 장부에다가 그 비디오 가게 주인 아줌마가 이름을 적어주세요. 그래서 이거 테이프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 전화만 이제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. 나의 차례가 언제 올까? 지금이야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기다리는 재미는 덜 한 것도 사실이에요. 아 우리 키아님께서 진행자님 라떼는 말이야 뭐뭐 했단 말이야 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라고 하셨어요. 그렇단 말이야 그럼 또 해준단 말이야. 대본인가요? 아님 실제 본인의 라떼이면 나이가 하셨는데 오늘의 라떼는요 한님께서 주신 제보예요. 그런데 저도 동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공감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. 자 이렇게 라떼는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보를 해주세요. 여러분의 라떼에 유행했던 것 이런 것들 같이 함께 추억을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
우리 이 사연을 보내주신 한님께는요, 어떤 걸 드릴까요? 참기름, 들기름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. 원하시는 그 참기름, 들기름 중에 고르셔서요, 지금 카톡으로 성함과 주소 그리고 원하시는 상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